최근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병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병원으로 연결시켜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들까지 판을 치고 있는데요. 네, 의료 과실이나 성형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외국인 환자들은 그 피해를 오롯하게 떠안고 있습니다. 먼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중국인 장엔 씨는 지난 2월 유명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보름 넘게 콧물과 고름으로 고생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다시 와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용 거즈를 실수로 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병원을 알선한 업체에 성형 수술비로 낸 돈은 거금 2,500만 원. 하지만 업체도 병원도 막상 문제가 생기니 장 씨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일부가 그게 안 빠진 거잖아요. 천천히 또 수사하잖아. 10원도 안 깎아줄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못 드립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빚에서 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외국인 대부분은 장 씨처럼 알선 업체, 이른바 브로커에 모든 비용을 내고 원정 성형을 옵니다. 브로커가 관광 코스를 짜듯 숙소와 함께 수술 일정을 예약해두면 환자는 따르기만 하는 겁니다. 브로커들은 거의 상담할 때, 그냥 들어갈 때부터 같이 붙여있고 수술하기 전에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스포츠까지 데려오고 문제는 환자들이 이런 브로커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행사처럼 일정을 짜고 통역만 도와주는 업체로 위장하지만 사실상 특정 병원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수수료를 챙깁니다. 네, 이런 것도 그냥 다 사실 브로커죠.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 광고를 하는 환자들의 원정 성형 비용은 브로커를 거쳐 병원으로 넘어가는데 정상 가격보다 많게는 4~5배까지 불어납니다. 수수료 수십 퍼센트가 브로커들의 몫으로 미리 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으로 환자 유치를 허가받은 업체도 많지만 브로커 대부분은 중국인 유학생이나 조선족, 한국 유학생들처럼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와요. 환자 많으니까 연결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불법이잖아요. 저희들도 되게 처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해 국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15,000여 명. 연평균 증가율이 77%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커지는 외국인 원정 성형 시장에 활개치는 무자격 브로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